안녕하세요. 큰일 났어요. 그렇게 다리 잡으면 어떻게 형님, 그렇게 잡으면 팔 빠져요. 와, 아니 왜 이렇게 파이팅 넘쳐? 원래 이래? 네. 와, 아니 어떻게 얘 키우겠어요? 얘 키우겠어요? 아, 좋다. 어우, 잘했어요. 어우, 우리 저기 동기님. 동기님 들리세요? 어? 들리세요? 앉았을 때 딱 바로 다리 사이로 넣어주셔야죠. 아, 가만히 있어봐, 지금. 어, 앉았을 때 바로. 아니, 얘가 참, 이렇게. 참, 이렇게. 야, 예쁘다. 동기님. 훈련사들은 네. 저렇게 저 털푸덕 안 앉아요. 동기님이 털푸덕 하지 마. 얘가 소변은 가리죠? 네, 소변은 저기 뱀패드에 주로 보아요. 그렇죠. 대변은 안 가리죠? 네. 이 대변은요, 이거 쉬워요.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테레비 보고 있다가, 네. 내가 똥을 싸잖아요. 네. 이거 들고 가서 밑에 대주는데. 아. 예? 잘 안 될 때는. 맞아요? 왜 그런 걸 가져요? 말도 안 되지. 반복하다 보면, 내가 형님 이렇게 말씀해. 그 방법은 생각 못했어. 아니 그게 아니, 생각 못했어. 그거를 왜 받아들이면 어떡하냐고. 이 사람아 아니. 저 형님. 형님 그러면 이번에는 강아지 먹이로 천천히 이제 뒷걸음질 치면서 그거 한번 해보세요. 산책 기초 올려. 산책하는 기초 올려. 그렇지. 어이구 잘하신다. 어이구 형님 잘하시네요. 연습하셨구나. 이게 산책 연습하는 거예요. 네. 따라오잖아. 잘 따라오잖아, 그죠? 또 어떤 방향으로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그죠? 보조님이 한번 해보세요. 보조님이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죠. 뒤로 가지, 뒤로 조금 빨리 가도 돼. 뒤로. 아이고 아파. 뒤로. 아이고 아파. 한 바퀴 도세요. 한 바퀴. 자, 일로. 이렇게. 너무 앉아서 그래. 오케이. 어이, 잘한다. 뺏겼다. 일로 오세요. 네. 자, 이리 와, 혹시야. 나중에 저렇게 뭐 먼저 앉으면 안 돼요? 보호자보다 먼저 앉는 거 아니야? 네. 뭐라고요? 이렇게 오세요, 다 같이. 다 같이 오세요. 다 같이 오세요. 아, 저, 우리 저 강영욱 선생님 오셔가지고 네. 직접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알겠어요. 형 이제 갈게요, 잠깐만. 가야겠다. 아이고, 내가 가야 되겠구나. 아이고. 애중해지죠. 뭐 팡팡 튀고. 정말. 네, 훈련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너. 잠깐만. 수고하셨어요. 들어와 보세요. 훈련사 강영욱.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저 딱 오면 제가 하는 거는 사실은 이 현관 밖에서도 잠깐 대기를 해요. 왜냐면 밖에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 개를 키우는 집의 느낌. 그거를 우선 좀 느껴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 현관에서 보호자하고 인사를 꼭 해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보호자님 좀 들어가도 될까요? 네. 라고 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좋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좋으냐면 강아지들이 낯선 사람이 그냥 무조건 들어오면은 놀라요.
그리고 저기 앞에 보니까 소변도 조금 있어요. 그죠? 네. 소변이 있었어요. 이게 왜냐면 아기 강아지들은 너무 좋아서 너무 반가워서 맞아요. 조금씩 지리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 가만히 이렇게 만지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을 몇 번 경험하면 저 사람을 보고 무조건 소변 보고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보호자님하고 악수를 했고 눈을 쳐다봤고 이제 인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말에 이제 높낮이도 조금씩 바꾸면서 이제 보호자님이 나한테 집중하게끔 이제 유도를 하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것만 해도 강아지가 이렇게 엎드려요. 분위기를 내가 이제 조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있죠. 강아지 살짝 파악을 하고. 아, 이쁘네요, 너무.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먹식이에요. 오케이. 저, 보호자님, 네. 한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앉으세요. 네. 나는. 네. 따라하세요. 나는. 큰일 났다. 아, 따라하셔요. 큰일 났다. 이 장판을. 지키기 위해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 친구를 반려하셔야 돼요. 가장 큰 고민이 소변 대변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죠? 일단은. 재변을 완전 엉뚱한 곳에 실수를 해요? 아니요. 비슷하죠? 네, 그렇죠. 예, 그 근방에다 하죠. 네. 그러면 실수는 아니에요. 시작은 저기서 할 텐데 나오면서 싸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싸면서 절로 걸어가는 거일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이런 강아지들의 특징은요. 근데 하루에 두 번씩은 밖에 나가서 응가를 하게 해주면은 이거는 두 달 정도만 좀 지나면 응가는 실내에서 거의 안 할 거예요. 그럼 이 친구한테 어떤 게 필요하면 상호작용. 우리는 한 팀이야. 그래서 내가 있잖아. 맛있는 간식을 줄 거야. 근데 규칙이 있어. 우리가 규칙을 한번 배우자. 아주 간단한 규칙 먼저 가르쳐 줄게. 이게 클리커라고 그래요. 클리커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식 주기 전에 내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보세요. 저 손에 간식 있죠? 간식 있어요? 소리가 나면 간식을 먹을 수 있어요. 간식을 먹을 수 있어요? 제 손에 간식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네. 막 먹고 싶지만 지금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나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소리가 좋아질까요? 싫어질까요? 좋아지겠죠. 그죠? 네. 왜냐면 소리가 나야지 간식을 먹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뭔가 기다리잖아요. 이제는 약간 규칙을 만들어줄 거예요. 너가 여기에 주둥이로 터치하면 클릭 소리가 날 거야를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앉을 때 간식을 먹었거든요. 앉아. 그래서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간식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친구 동작이 간결해졌죠. 네. 자, 이게 되면 조금씩 자세를 옮겨요. 규칙이 좀 바뀌었어요. 앉으면 클릭할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고민하죠? 가만히 있을게요. 여기서의 칭찬은 클릭이에요. 속도가 빨리 배우고 있어요. 정말 머리가 톡톡. 학습 효과가 뛰어난데. 네. 이런 친구들은 영어 해야죠. 오. 예, 왜냐면 왜 영어 해야 되냐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공부를 해요. 진짜 똑똑하다. 아주 똑똑해요. 네. 저는 얘한테 뭘 가르치는 게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엄청 똑똑한 애예요. 회사 개가 달라 보이네.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일부를 입에 넣고 입으로 잘라서 주는 걸 좋아해요. 이거는 뭐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보호자님이 한번 해볼 건데
자기 강아지 집이 하나씩 있으면 훨씬 좋아요. 집 안에 집이 있으면 훨씬 편안해하죠. 간단한 건데, 자, 간식 먼저 안에다 넣을게요. 자, 강아지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우리 네 머리로 나오면은 강아지가 편안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던져주고 들어갔어요. 놔두세요. 기다리고 있다가 강아지가 얼굴 돌아 나올 때 간식 하나씩 주는 거예요. 네. 또 먹이 줘요. 먹이 주는 것처럼 하다가 여기다 떨어뜨리고 나가요. 기다려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건 못 먹어요. 못 먹죠 지금.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간식을 여기다 놔요. 여기 있는 건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미안해요. 저 안에 들어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던지는 시늉만 할 거예요? 던지는 시늉만 할 거예요? 다시 한 번. 아, 머리가 너무 좋아요. 들어간다. 예스. 들어간다. 예스. 잘했어. 먹이 앞에다 주고요. 또 먹이 앞에다 주고요. 이번에는 보호자님께서 한번 해볼까요? 자, 제 자리에 서시고요. 네. 한번 아까처럼 앉아보시고요. 자, 먹이 한번 잡아보시고. 냄새 살짝 맡게 해줘보세요. 응원해주는 거예요. 네, 좋아요. 말도 걸어주세요. 먹식! 예, 네, 다시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주세요. 주세요. 잘했어. 하나, 둘, 셋, 또 주세요. 올려요. 지금 제가 사실은 좀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누가 차를 줬는데 포르쉐 911이야. 아니 뭐 나는 운전면허 이제 갔다 왔는데 말이야. 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멋진 강아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이렇게 좋은 강아지들이 어렸을 때 훈육이나 네. 그 개발을 잘 못해서 스트레스만 쌓이고 있다가 문제견이 되는 경우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위에 보시면 깨무는 강아지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네. 또 흥분하는 강아지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정말 영리하고 머리 좋은 강아지의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동적인 분이세요? 정적인 분이세요? 저는 정적에 가깝죠. 근데 얘는 완전 동이에요. 얘는 진짜 완전 동적인 친구여서 산책을 하루에 1시간 하시잖아요. 네. 사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되게 잘하시는 거거든요. 너무 훌륭한데 얘한테 부족해요. 얘한테 부족해요. 양으로만 따지면 곱하기 3 하셔야 돼요. 곱하기 3? 그래서 마음으로 그냥 아까도 했잖아요. 나는 나는 큰 실수를 했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TV를 볼 때도 손은 저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은 저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리만 지르고 있어야 되나? 나는 큰일 났다. 어쩌겠어. 쟤네들이 그래요. 가르치면은 뭐든 다 해요. 보호자님이 훈련의 취미를 좀 이제는 강아지 훈련 공부하러 다니는 걸 취미로 해서 한번 개발시켜 보시면은 나중에 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얘 광고도 나오겠다? 아니, 정말 얼굴도 봐봐요. 너무 예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고민 상담하러 왔다가 네 영재를 저희가 정말 영재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걔나 훌륭하대. 영재견 1호. 아 그러게. 어이 정말 좋은 강아지견 1호. 자 하루에 산책 몇 번? 곱하기 3. 지금 하시는 거에 3번. 네. 자 이거 가지고. TV 볼 때도 놀아주고 식사할 때도 놀아주고. 네. 알았죠? 네. 외치세요. 나랑 끝났다. 아 정말 멋진 강아지입니다. 아, 수고했어요. 정말 괜찮다. 정말 괜찮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오랜만입니다. 제가 저 중간 점검 왔습니다. 저 오는 거 아셨어요? 아니, 몰랐어요. 그죠? 네. 어, 딱 간, 산책 그거 있구나. 산책 가방이에요. 안에 물통이라든가. 진짜. 야, 이제 반려인 됐네요. 네. 그때 저희 갔다 왔다 가고 난 다음에. 네. 이 친구 어떻게 좀 어땠어요? 네, 많이 도움이 됐어요. 예, 제가도 네, 선생님이 한번 해주신 다음에. 네. 얘가 행동이 좀 완화가 됐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요? 어떤 게 완화가 좀 됐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네. 의자를 아, 이쪽으로 갉아먹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슬리퍼 바닥이, 에, 찢, 너덜너덜한데, 어. 저것도 요즘 잘 안 그래요. 아. 좋아요. 그럼 지금 집에서, 그때 제가 가르쳐드린 거 조금 집에서 해봤어요? 네. 이게 간식이 없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아유. 아직까지는. 아, 지금 얘가 5개월? 네. 라고 치면은 애기 나이로 사람 나이로 한 7살 8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상 없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확실하게 익숙해지게 되면 그때 이제 보상 없이도 가능하지만 보상은 꾸준히 주셔야 돼요. 네. 아셨죠? 안녕하세요. 잘 하시거든요. 네. 그래도 잘 하시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말할까요? 네. 얘보다 한참 느려요. 그렇죠. 동작이. 저도 얘에 비하면 엄청 느리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만큼 하는 건데 잭넛을 키우려면 할 수 없어요. 하루에 산책 몇 번? 곱하기 3. 지금 하시는 거에 3번. 네. 우리 한번 잠깐 나가서 소변만 살짝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올게요. 네. 보통 산책하면은 얼마나 하세요? 최소 2시간, 3시간은 하고 있어요, 요즘. 이야, 2시간, 3시간 하세요? 네. 괜찮아요? 네. 저희 한강 쪽 한 바퀴 돌고 오면 3시간 돼요. 정말요? 네. 엄청 좋아, 진짜 행운이네. 네, 산책을 3시간 시켜주라고 하셔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이야, 대단하다. 어마어마한데. 네. 박신! 오늘 얘는 정말 보호자님. 만난 걸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될 거네요. 하루에 3시간씩 산책을 한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중간 점검 왔는데 저도 되게 흡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보호자님 산책도 열심히 하시고. 감사합니다. 자신감이 생긴 것 같네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진짜로요? 네. 강아지들이 산책을 좀 많이 하잖아요. 어, 요즘 많이 하죠? 네. 도심 산책하고 네. 시골 산책 좀 네. 하잖아요. 많이 다르죠? 도시도 신도시 같은 데 있잖아요. 예, 예, 예. 많은데. 예. 뻥뻥 뚫리고 또 가까운데 공원들도 있고 또 하나는 망원동처럼 차들도 많고 골목도 좀 많고 좁고 그 차이들이 좀 있어요, 분명히. 도시는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예. 네. 온전히 보호자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걔를. 온전히. 그리고 그 걔는 통제하는 보호자를 따를 수 있는 상태여야 돼요. 오늘 저 신청하신 분인데 네. 먼저 찍어놓은 영상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보죠. 비숑 컷인데요, 이거? 그치? 예, 미용 뽑은. 네. 완전 순하고 사람들이 진짜 엄청 부러워하거든요. 이빨도 한 번도 드러낸 적도 없고 잘 짓지도 않고. 네, 많이 짓지도 않아요. 응? 나가네. 어머. 예, 들어가면 안 돼. 산책하면서 사장님들이 이뻐해 주시고 하니까 얘가 그쪽으로 무조건 가고 집 방향으로 오려고 하면 이제 드러눕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쓰지 않네. 가자고 하니까 집에. 아, 집 가기 싫어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를 싫어하니까 그 한 번 이렇게 지나친 길은 다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따라가야 돼요.
또 집에 가서 쉬라네. 나하고 싶은 말이다. 계속 기다려. 바로 건너면 집인데. 푸드레라는 견종이 저렇게 덜어눕는 견종이에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저렇게 되면 저 몸도 들어가면 또 다 씻어줘야 되고 일이 복잡해지는데. 어머, 30분째요? 무조건 한 번씩은 들어줘요. 무조건. 그래서 항상 안고 가요. 안고 가는 거야? 제일 가볍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안으면. 힘을 완전 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가면 편하긴 한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너무 귀엽다. 저게 안아달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어, 그것도 좋은 지적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좋은 지적이에요. 막 들어도 안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학대하는 줄 알고. 말도 못하는 애한테 가서 엄마 맛이 하나 이렇게 막 물어보시기도 하고 막 이래서 한국을 잘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이거 보시면서 네. 어떤 특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산책을 자주 안 하는 것 같아요. 산책을 자주 안 한다? 네. 그러면은 보호자한테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좋겠죠? 산책을 하루에 얼마나 하시나요? 그렇지. 이건 저 상담 스킬일 수도 있는데 네. 하루에 몇 번 하세요라는 이제 말을 하게 되면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숫자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아, 그래야지. 라고 하면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해요라고 이제 사실을 와. 말할 수 있죠. 와. 그러면 용용이는 지금 왜 눕는 걸까요? 내가 딱 분수가 네. 피곤해. 피곤해. 걸어다니는 게 피곤해. 그러니까 딜이 누워. 네? 그러면 주인이 안아줘. 남자가 편안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잔머리를 좀 쓰는 것 같아. 절반은 맞았어요. 많은 반려견들은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든 에너지를 다 폭발적으로 쓰려고 굉장히 산만한 모습들이 네, 많이 네, 보여요. 네, 보여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산만한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아요. 네. 되려 엎드려가지고 가만히 있고 나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거야,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밖에 있고 싶어요. 아, 밖에 좀 더 있고 싶다? 산책을 자주 안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이 강아지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강아지들은 밖에 나가서 걷는 산책만큼이나 쉬는 산책을 좋아하는 개들이 많아요. 아, 성향이구나. 네. 물어봐야겠다. 그렇죠. 그런 걸 물어봐야 돼요. 네. 정말 뜨끔하는 그런 질문들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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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님 일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보호자님 안 들어놓으시네. 네. 처음 뵙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동기생 조련사입니다. 그러면 용용이는 네. 산책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시키세요? 맨날 시켜요. 못해도 최소 바빠도 30분은 꼭. 바로 30분. 진짜 훌륭하시네요. 오. 근데 저 덜어놓는 정세는 언제부터 나타나신 건가요? 그게 이제 저희 집 오고 첫 여름 때. 첫 여름에? 네. 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한강에서 한참 산책을 하다가 네. 하면 한 두세 시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 용용이가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는 편이에요? 네, 엄청 좋아해요. 사회성이 좋네요. 네. 잘했어, 잘했어. 저 보호자님 생각했을 때는 넘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째, 개기는 거. 둘째, 피곤해서. 셋째, 꼬장. 셋째, 꼬장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 되냈어. 그냥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죠.
양쪽 다리는 다 성해요? 걸어놓는 정세는 언제부터 나타났어요? 걸어놓는 거 말고는 뭐. 질문 금지시키려는데. 형님 이제 질문 안 하셔도. 아니야. 계속해서 키우실 생각은 있으시고? 와, 난 상상도 못하는 질문을 하시니까. 진짜 훈련 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볼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 저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푸들에는 몇 가지의 견종이 있을까요?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소위 푸들은 조그만 푸들이 세 가지입니다. 자이언트 푸들과 스탠다드 푸들 그리고 미니 푸들 있죠. 다 틀렸어. 스탠다드 푸들 하나 맞췄어. 토이 푸들, 미니어처 푸들, 스탠다드 푸들. 예. 자이언트 푸들. 아니 근데 지금 있는 견종은 뭔 견종이에요? 미니어처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아요. 아. 이건 좀 큰 토이죠. 토인데 큰 토이.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아지 한번 데리고 와주세요. 네. 저희가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운명이다. 아이. 이 친구구나. 어이구요. 어이구요. 진짜 좋다 사회스. 훈련사를 알아보는구나. 근데 강 선생님 이 보니까 아까도 올 때 보니까 얘가 막 튀쳐나가더라고. 네. 안녕하세요. 주인님이 진지 끌려다녀. 우리 뒤에 줄을 잡고 있는 보호자님이 전혀 압박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강아지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팅팅팅.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못 가게 할 때 못 가게 하고 왜냐면 여기 인도가 어디에는 1m 20, 어디에는 한 2m 50 정도로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도시에서는. 아무리 줄을 길게 해도 사실은 1m 50에서 2m 정도면 충분해요. 네.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줄을 이 정도로 잡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를 왼쪽이나 오른쪽 그 둘 중에 한 군데로만 놓을게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뱅글뱅글 도는 강아지가 되기가 쉬워요. 보호자님은 어디가 편하신 것 같아요? 저는 오른쪽이요. 오른쪽. 이 친구는 오른쪽에서만 산책을 해야 돼요. 개들도 왼쪽이나 오른쪽을 가르쳐 놓으면은요 편하게 여기고 또 안전할 수 있어요. 엎어졌어요. 엎어졌어요. 맞아요. 형님 너무 잘 봤어요. 지금 엎어졌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줄을 이 친구가 당기려고 할 때 잡았어요. 이제 도시에서는 아마 이 친구는 제가 강아지라고 하면 이렇게 당기는 순간 지금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압박감에 익숙할 거예요. 그냥 몰라 나 안 갈래 라고 한 건데 먼저 이 친구한테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그냥 가자예요. 그냥 가자. 벌떡 일어났어. 네, 제대로 한방 맞았다. 우리 저 산책을 좀 할 건데 천천히 한번 걸어서 밖에 나갈 거고요. 나가서 가볍게 한번 산책을 한번 해볼게요. 네. 머리 꼬라. 지금은 잘 걷네요. 네. 지금 가고 싶은 곳이 있으니까. 지금 얘가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네. 지금 얘 보니까 주변에서 사랑 많이 받았어요. 사랑 많이 받고, 이쁨도 받고. 옷은 그래. 여긴가? 처음이에요. 그냥 문이 열리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 일로 와. 가, 일로 와. 너무 쉽게 고치나.
다시 한번 줄 잡으시고. 지금도 좀 느슨하게. 그렇습니다. 아, 똥 쌀 것 같아요. 그런가? 아, 오케이, 오케이. 아직 안 해. 제가 하나 여기서 알려드리면. 네. 응가 치울 때 보통 강아지는 놔두고 나만 응가 치우다가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앉아시키고 그다음 응가를 치우는 게 이제 가장 안전해요. 네. 어디예요, 어디가? 여기, 여기요. 아, 어디요? 초록색 간판. 간판이라고. 아. 계속 기다려. 딱 서네. 문이 안 열렸는데도. 네. 아이고. 털어놓네. 이렇게 누워요. 보통 이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가자. 아. 이렇게. 웃긴다.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네. 아마 제가 하면 조금 더 수월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옆에 서세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우리 보호자님은 강아지가 나한테 다가오면 내가 한 발짝 물러나는 그런 몸짓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가까이 했을 때 강아지가 물러나면 그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친구한테 가까이 가서 움직이게 하고 뒤로 가게 해요. 이렇게 하다가 강아지가 얌전해요. 칭찬도 해줘요. 자,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해볼게요. 밀려나는 거야.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그 이 친구가 이상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곤란하다라고 할 때 코를 흔들어요. 어허, 뭐야, 왜 이래, 나한테. 맞아요, 맞아요. 좀 불편할 거예요. 어, 왜 이래. 맞아요. 평상시에는 이 친구가 줄에 의해서 움직였다면 이제 줄에 힘을 주지 않는데도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한번 살짝 들고 그리고 여기 서 있어요. 어, 밀린다, 밀린다. 한번 해보세요. 오른발이 왼발 쪽으로 간 다음에 왼발을 살짝만 강아지를 밀치세요. 훌륭해요, 아주 좋아요. 네, 지금도 살짝 밀렸다, 그죠? 몸짓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건 좀 처음이었을 거예요. 전혀 문제 없어요. 아마 얘 지금 기분은 나 너무 싫을 거예요. 나 보호자 너무 싫어. 미워. 근데 괜찮아요. 너 나 미워? 나도 너 미워. 이 태도가 지금은 좋아요. 단호하게. 어떻게 할래? 집에 갈래? 너 혼자 여기 살래? 조금은 단호하게 해야 돼요. 네. 자, 강아지 이름 불러볼게요. 용용아. 용용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보통 얘는 어떤 경험을 하게 돼요? 간다? 그런데 가지 않죠? 네. 한마디로 이 친구는 용용이라는 건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듣는 소리예요. 아우, 듣기 싫어. 잘 안 봐요. 네. 이름 부르면. 얘도 아마 용용은 보호자님이 나한테 또 잔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이제부터는 용용을 이름 부를 때는 항상 맛있는 간식을 주는 걸로 해요. 아, 네. 집에서. 네. 여기를 통과할 때마다 칭찬해 주세요. 통과할 때. 예, 여기서 만약에 버티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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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게 아니라 아까처럼 기다려주고 조금씩 밀쳐주고 가자 라고 해서 데리고 나가서 이 턱을 넘어가면 보상해 주는 걸로. 가자! 고! 좀 느슨하게 칭찬해 줘야죠. 예! 잘했어! 아주 잘하셨어. 일로 오세요. 이렇게 해볼까요? 다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이제 편의점 앞에서 네. 이렇게 온 다음에 연습 몇 번 해볼게요. 아, 네. 네. 네, 그냥 쭉 걸어와도 좋아요. 네, 안 올라간다, 그죠? 네, 안 올라간다, 그죠? 네, 안 올라간다, 그죠? 네. 여기서 잘했어!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어! 예. 자, 오케이. 한번 우리 이제 돌아가 보자. 가자, 들어가. 아이고, 이거 강아지 미끄러지지 말라고. 네. 바닥도 이렇게 까시고. 보호자님 오시면은 발 안 닦으세요? 길바닥, 길 동네 산책에서 닦아요. 오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침이나. 그쵸. 네. 우리가 산책 나가다 그러면 걔 발바닥은 닦아줘. 잘 때 내가 발을 안 씻을 수 없지. 도시의 그 길거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때가 많이 타거든. 네. 갑자기 이렇게 만지면 강아지가 네. 싫어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만 해줘요. 아, 이렇게 닦아줘.
심하다, 심해. 저 봐. 저 봐, 저 봐. 와, 너무 좋다. 심하다. 어휴, 착해라. 어이구, 너무 이쁘네. 보호자님 마음이 되게 착한 것 같아요. 강아지야. 되게 좋은 보호자님이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좋은 보호자가 되잖아요. 네. 좋은 보호자님은 아닌 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표현하는 보호자이기도 하거든요. 강아지가 행동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덜어 있지만 우리 보호자님들이 강아지한테 하고 있는 습관, 내적인 강아지는 미안한 마음들. 혹시 좀 혼자 있게 한다라는 거에 대한 미안함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좀 간식을 다 던지고 와요. 근데 많이 그러더라고요. 도시에서 반려견을 기르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걔들한테 너무 미안함이 많아요. 맞아요. 솔직히 누가 이렇게 기다려주겠어요? 나는. 그죠? 그리고 네. 너무 한결같잖아요. 네. 이게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가면은 어떤 보호자님들이든 다 슬퍼해요. 왜 줄 아세요? 내가 맨날 기다리라고만 했거든요. 더 이상 그 다음이 없어지니까. 근데 저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솔직히 강아지를 키우면서 뭐 강아지 키우는 책, 브록 뭐 이런 걸 한 거 준다든지 뭐 비디오를 준다든지 이런 거 없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몰라, 사람들이.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몰라. 모르니까 이런 설명들이 난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 맞아요. 저도 진짜 몰랐어요. 이 강아지는 아마 보호자님이 너무 좋을 거예요. 예, 그리고 밖에 나가는 거 너무 좋을 거고요. 네. 그런데 우리 오늘 만난 이유가 있잖아요. 네. 들어 누워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거. 네. 조금만 조금만 강단 있게 하자고요. 네. 맞죠? 네. 조금만 더. 마음 약해지지 말고. 예,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네. 제가 뭔가 단호하지 못했던 행동사 때문에 영영이가 계속 산책 자체에 뭔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미안했어요. 그냥 저 믿고 저도 영영이 믿고 이렇게 행복하게 산책하고 싶어요. 신탄 신도시? 방탄 신도시. 방탄 신도시요? 뭐야 좋다. 엄청 짖네. 뭐래? 한번 먼저 들어가 보시면 어때요? 좋아. 나를 물어? 좋아, 이 녀석.